네, 여러분. 오늘은 슈가 천만 기념으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케이크 빵을 베이커리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은 준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기만 하시고요. 네, 네, 비닐 장갑을 낄게요. 위생 장갑이라고 하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한쪽만 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가운데가 열리지 않네요. 열리네요. 가운데 크림을 딱 짜주시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흰색 크림으로 발라주, 아 흰색이 아니고 뭐야, 딸기 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짜주세요 일단. 왜냐면 어차피 바를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로, 네, 이거야, 이거 이렇게 돌아가요. 네, 화면 조정 시간이었고요. 아마 제빵사분들이 보시면은 이걸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시겠지만 그냥 보세요. 네, 이만큼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는데? 놀라운데 이걸 어디다 덜죠? 아까 화면 조정 시간에 필요로 했던 이것을 위해서 조정했던 거죠. 네, 화면 조정 시간이었고요. 일단 양의 느낌만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은 윗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양이죠. 이걸로 먼저 윗면부터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이쪽으로 하는 게 많이 안 벗어나겠죠? 여기서 약간 기울어서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4. 어떻게 해야 되게 될까? 좀 안에를 판단 느낌으로 해볼게요. 안에다가 뭐 올려볼게요.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거 도자기를 해봐서 알잖아요. 약간 비슷한 원리예요, 사실. 돌리다 보면은.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돌려 돌림판을 하다 보면은 집중을 해야 돼서. 봐라, 봐봐. 방금 말하니까 좀 이상해졌죠. 네. 여기다 짜가지고. 붙여요. 붙인 다음에. 아니네요. 겉에다 짜면 안 돼요. 대충 돌려줍니다. 4, 4, 4, 4, 4, 4. 자,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다가 생딸기를 하는 게 좋겠죠? 생딸기를 먹지만 따서 예쁜 딸기를 골라서 가운데다 올려줍니다. 여기 주변에 딸기를 장식해 줄게요. 잘 짜시게 됐어요. 자, 돌립니다. 돌려주시고, 자, 겉에도 한번, 아니다, 약간 이런 모양으로 볼게요. Z를 써주시고, 약간 섹션마다 다른 느낌으로, 여기는 초콜릿 존으로 해서 초콜릿을 올려줍니다. 네, 초콜릿 아닌가? 약간 그 비틀즈 같은 거. 사실 저 캔디가 이 케이크와 잘 어울리는지 잘 몰라요. 예쁘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긴 조금 이상한데 여긴 예쁘죠? 왠지 아세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네.
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뮤비를 1000만을 달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뮤비 1000만과 함께 빅케이크를 꾸미려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안 해본 경험을 또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항상 이렇게 안 해본 경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여기다가 다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막 뿌립니다. 그러면은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뿌리고, 이건 초콜릿 팬이에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초콜릿 색깔, 네, 초콜릿 색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짜고 사 됐습니다. 와우, 케이크 뭐다? 멋이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씁니다. 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하나, 오케이, 상관없어요. 와우, 네,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1000만 개념으로 이렇게 슈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귀중한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만든 케이크를 여기 옮겨 볼 건데 신중한 작업이 되겠죠. 자, 싹 떠주시고, 그렇죠, 와우, 너무 잘해. 여기서 빼기 전에 싹 해서 빼주시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빠지죠. 이 겉에 이런 거 닦아줍니다. 예쁜 면을 잡아서. 네,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다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노력이 담겼고 하는데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슈가케이크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걸 보고 케이크를 드시고 싶다면은 근처 베이커리 가서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나은 케이크를 꼭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